예,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시와 음양을 따르면 살고 거슬리면 죽는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사시와 음양은 만물의 근본이다. 사계절 중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다. 이런 기후의 변화는 자연계를 불변의 법칙이다. 사람은 자연계의 법칙에 순응하고 따라야 한다. 따라서 계절로 서로 다른 양생법이 생겨났다. 봄과 여름에는 자연계의 양기가 점차 생성되고 왕성해지는 법칙에 적응하기 위해 생기와 장기를 보양해야 한다. 그래야 양기를 저장하고 음기를 완성하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지나친 내한 으로 인해 양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때로 가을과 즉 반대로 가을과 겨울에는 자연계의 음기가 점차 생성되고 왕성해지는 법칙에 적용하기 위해 수기와 정기를 보양해야 한다. 그래야 이듬해 양기가 생성되고 왕성해지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더불어 정력을 과도하게 소모해 음기가 상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음이나 양이 약간 성하거나 음이나 양이 약간 쇠한 사람 등 개개인의 특별한 체질에 따라 구이해 여름에 보양하는 것이 좋다. 봄과 여름에 양기를 조절하고 적당하게 몸보신을 해야 한다. 차거나 시원한 성질을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가을철에 겨울철에 발병한 다음 다섯이 겨울철에 발병한 다음 다시 뜨거운 성질의 약으로 병을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에 반해 음이 허한 사람은 여름철 질병 예방을 위해 겨울에 보양하는 것이 좋다. 가을철과 겨울철에 간장과 신장을 자양하며 봄, 여름의 발병을 대거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양이 성하거나 음이 성한 체질은 봄, 여름에 차거나 시원한 성질의 음식을 먹고 가을과 겨울에 따뜻하거나 더운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사계절에 순응한 조양. 내경은 인체의 정신력과 의지를 통해 몸을 조양할 것을 강조한다. 예컨대 춘삼을에는 정신과 의지가 생겨나게 하고 하삼월에는 정신과 의지가 노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어 추삼을에는 정신과 의지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정신과 의지가 밖으로 향하지 않게 해야 한다. 동삼을에는 정신과 의지를 안으로 감추듯 사사로운 의지가 있는 듯 이미
만족한 듯 해야 한다. 내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의 정신과 의지가 일정한 상황에서 인체 오장육부의 기능 활동을 통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봄철의 생기보양, 여름철의 장기보양, 가을철의 수기보양, 겨울철의 장기보양 등 사철의 기후에 맞게 신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계절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또 정신력과 의지를 조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인체 질병의 본질은 음양을 부조화에 있다. 정상 상황에서 음양은 대립되면서도 끊임없는 통일적인 운동을 한다. 다시 말해, 이때 음양의 운동을 법도가 있고 질서가 있고 때에 적합하다. 즉, 때에 적절하다. 또 제 위치에 있기도 하고 조화롭기도 하다. 그러나 음양의 운동이 법도를 어기거나 무질서하고 때에 적절하지 못하거나 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할 때도 없지는 않다. 이를 우리는 음양의 부조화라고 부른다. 자연계 재해 발생, 인체 질병 발생, 이 모든 것은 법도와 적절한 때 및 질서와 제 위치를 읽음, 음양의 부조화, 근본적으로 말하면 질병의 본질은 음양의 부조화에 음양을 조화가
깨지면서 생겨 난다. 즉, 음양 부조화의 기본적인 형태, 추위와 더위. 음양을 부조화는 주로 아래와 같이 가르친다. 음과 양의 과잉. 음이 생함, 양이 성함. 음양의 부조, 음이 허, 함, 양이 허함. 양의 과잉, 양이 성함. 음의 과잉, 음이 성함. 양의 부조, 양이 허함. 음의 부조, 음이 허함. 양이 허한 경우 매한, 음이 허한 경우 내열, 양이 성한 경우 외열, 음이 성한 경우 내한으로 나타난다. 추위와 더위는 음양 부조화의 기본 특징이자 표현이다. 자연 현상과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다. 여름, 양이 성함, 음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더움, 겨울, 음이 성함,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추움. 오늘 사시와 음양을 따르면 살고 거슬리면 죽는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